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합동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기쁨을 누립시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헤블리블레싱을 확인합시다. 어, 요즘 주일 예배를 보면요. 그래도 꽤 많은 성도님들께서 본당 일찍 오세요. 오늘도 보니까 오랜만에 저희가 또 드림을 해서 수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첫 예원교회 데뷔 설교를 여기서 해가지고요. 오늘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좀막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 아마 오늘 일찍 오셔서 자리를 잡은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꽤 많은 성도님들이 요새는 이제 주일에도 좀 일찍 본당에 착석을 하시죠. 어, 미래의 록펠러가 되겠다는 어, 동기를 가득 안고 어,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어, 스크린에 본부 아리스시 뉴스가 이제 방영이 됩니다. 지난주는 랜먼트 데이였기 때문에 토요일이 그래서 먼트 미션 일지라는 애니메이션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이 중간에 어,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랜먼트가 일기처럼 이렇게 쓴 글을 그 친구의 목소리로 애니메이션으로 잘잘 풀어서 전달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보니까 우리 가족 중에 나만 하나님 자녀인데 이 친구 기도를 한 거예요. 세계 랜먼트 대회가 너무 타운이지만 참석을 하고 싶은데 가족 휴가가 그때 잡히면 내가 못 가니까. 이제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휴가 기간이 안 겹쳤고, 랜먼드 대회를 갔다. 어, 그래서 WH를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이제, 어, 우리 집에 파수망대가 세워지면 좋겠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파수망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나만 하나님 자녀니까. 지금까지는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면 엄마 탓, 아빠 탓을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바수망대로 세우시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기도해서 보좌의 주보고 드리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바수망대가 되고 싶다 라는 영상을 보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렘먼트를 우리 청년들이 가르칠 수 있을까? 원래 생각도 하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다 보니까요.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포럼만 들어도 기도하고 싶고 기뻐지는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수준으로 응답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해서 사장되고 묻혀 있는 헤븐리 달렌트가 발견되고 재창조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들리는 것과 들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들이 있죠. 이 복음 안에서요. 있으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뀝니다 물론 이제 영적으로 신분과 권세가 바뀌지만 어 제가 보고 체험한 바로는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사고하는 개념도 많이 바뀝니다. 상처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상처가 막 이제 드러나고 치유가 되면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했던 부분들이 보금적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게 되는 이제 행복을 맛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이 바뀌지만 보니까 기질은 잘안 바뀌어요. 타고난 기질.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 막 느려지거나 느린 사람이 빨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저를 봐도 그렇고 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전혀 더 빨라져요 오히려 결론 났으니까 더 빨라져버려요 그냥 제가 요새 주일날 청해배 때 판서를 안 해요 왜안하냐뭐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그냥 쓰는 시간이 아까워요 말 한마디로 더 하고 싶고 쓰다 보면 내 손이 내 성질을 못 따라가가지고 답답해요 막, 막 그렇게 쓸 거면 그냥 자막 띄우고 보니까 제가 보금을 좀 누린다고 누리는데도 기질은 안 바뀝니다 원래 모습이 회복되면서 모르던 부분이 발견되고 회복은 되지만 기질은 유지가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언더독을 좋아했어요 언더독이라은 스포츠 경기를 할때 상대보다 약한 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언더독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불리하고 질것 같은 팀을 좀 응원하는 그런 기질이, 뭐, 예레미아 기질인지, 뭐, 노바디 기질인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옷을 사도, 저희, 제가 어릴 때뭐 다, 뭐,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그걸 다 좋아하니까 괜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프로스펙스 뭐 이런 거, 아스트라 뭐 이런 거막잘 모르는 걸 괜히 입고, 가수를 좋아해도 뭐, 이효리 이런 거, 이런 사람을 저희 친구들이 좋아하면 저는 뭐좀 덜한, 잘 모르는 사람 좋아하고. 근데 어릴 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도 비슷해요. 성향이 고양이를 뭐 입양해도 뭐 이왕이면 귀엽고 막갓 태어난 아기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어 할때 저는 이상하게 등치 큰 박스에 가득 차는 죄는왜 아무도 안데려가지 제가 데려갔거든요 <laughs> 괜히 그 기질이 그렇으면 제 기질이요 근데 이게 목회사역을 하면서도 대부분 우리 예원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죠 흐름을 잘 타고 믿음이 아주 어, 견고하고 굳건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처럼 대부분 저희 예언교수 노님들은 복음에 올인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뭐, 모든지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이 아니더도 소수지만 가끔씩 은혜를 받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 정도를 보면 마음에 걸려요. 복음 안에서 걸리는 게 없어야 되는데 걸려요. 그냥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그냥, 아, 뭐,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겠어요. 모두가 제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제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아직은 아 예원교 다니는데 이 생각이 되게 많아요. 이 정확한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데 뭐 물건으로 치자면 희소성 있고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 예원교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모습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제 기질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대부분 성도님들이 은혜 속에 계시겠지만 혹시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릴 이유가 없는 신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짧은 인생이잖아요, 저희가. 한 번뿐인, 곧딱한번 사는 인생인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잠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이 인생 중에 흔들릴 시간은 너무 아까운 거죠. 요새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들이 이 기독교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흔들리는 신자들, 위기 만난 한국교회. 이런 자극적인 제목과 표현들로 이제 관심을 끄는데요. 단순히 코로나 이후에 예배 인원이 줄었다고 위기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어요. 그렇다면 예배 숫자가 늘어나면 위기가 사라진 것인가? 무엇이 흔들리는 것이고 무엇이 위기일까? 성경은 무엇을 위기라고 말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기는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속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위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영혼 중심, 전도, 선교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원래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을 누리면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나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으로 보면 흔들리는 중주자가 많죠. 흔들리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그거 말고 나중심으로 돌아갔느냐, 아니냐를 위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흔들리는 정도 많죠. 위기 만난 중립자가 많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할 때 우리는 굉장히 믿음을 가득 담아서 고백을 하죠. 비장하게. 근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안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성구를 혼자서 계시면서 묵상하거나 읽으실 때요 소리를 내서 읽으시고 좀 당당하고 당연하게 읽어야 시감이 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안 사는 게좀 이해가 안 되고 기가 차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달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인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책임질 수가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예수만 사는 것이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건 믿은 좋은 사람이 선택하는 신앙생활의 옵션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없고, 내 고집이 없고, 나 아니면 안 되는 거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고, 그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뭐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게 아니면 신앙생활이 아닌, 누구에게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기분 나쁘니까, 내 스스로에게, 집에 가서도 "너 신앙생활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돼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나를 건들면 견디지 못하고 모든 생각, 계획, 감정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것을 보면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 중심으로 살면서 박수받고 인정받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고, 그 많은 사람은 세력이 형성이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걸 보고 흔들리고 있다. 아니, 박수 받으면 좋은데,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나중심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면 성경은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돌아갈까요, 성도님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성경은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의 뜻이 아닌데, 어떻게 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역자라 하면서도,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갈까? 뭐, 죄송합니다만, 일반 성도님들이라 표현을 하자면, 일주일에 주일 예배만 정말 힘내서 겨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야 흔들리는 건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중에 예배를 드릴 정도로 또 직분이 있을 정도로 사역을 하신 사역자들이 나중심을 산다. 그건 교회의 위기죠. 뭐 이렇게 좁은 공간에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뒤로 물러가면 그건 위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오직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을 충원합니다. 첫 번째로 들리는 세상 소리입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을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쉬마.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집 대문 옆에 매주자라는 작은 상자에 이 말씀을 종이로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뭐 의미는 없죠. 부적 같은 경우니까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요단강을 앞두고 자신과 헤어져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명을 마무리하고 120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죽음을 앞둔 모세가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주신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들으라고 외치는 장면이죠. 왜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들으라라고 외쳤을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가난, 천국 가는 그 여정, 세계복음의 여정을 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만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는 들으라. 외친 것이죠. 왜 신자들 흔들리는가? 왜나 중심으로 돌아가는가? 세상 소리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소리를 일부러 사 듣는 성도는 없죠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들립니다. 들려오지요.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세상 소리를 계속 들으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것도 하나의 신앙이기 때문에 생겨 버리죠. 잘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랜먼트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쉽게 의심해요. 아, 안 맞는데.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야? 강단 말씀을 쉽게 의심해요. 이건 안와닿는다 공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아, 뭐 그래도 그렇지. 뭘 믿으면 되냐? 이런 이런 문제 있는데라고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질문하면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식은 덥석 물어버려요. 조금 세상에서 저명한 지성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믿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과학을 존중하고 참고해야죠.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사람이 발견해서 이론화로 정리한 것이 과학이기 때문에요. 누구보다 우리는 과학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과학적으로 이말 붙으면 다 믿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라고 말하면 잘안 믿는데 과학적으로 이러면 그냥 믿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쓴 논문에 이러면 다 믿어요, 그냥. 의심도 하지 않고. 왜 그럴까? 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소리를 더잘 믿을까? 간단하죠. 세상 소리를 훨씬 많이 듣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세상의 소리는 가만히 있어도 들을 수 밖에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신 것이지 나가는 순간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안 듣고 싶어도 들을 수 밖에 없는, 말 그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렇기에 모세가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하고요. 세상 소리는 내가 아무리 길을 막으려고 해도 들려옵니다. 일본의 하야시 기리네라는 작가가 어린이들을 위해 만든 그 소문 들었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내용은 아주 단순하지만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왕이 어떤 내용이냐면 왕이 되고 싶었던 금색 사자가 있는데. 그 금색 사자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자예요. 근데 그 나라 안에는 금색 사자보다 인기가 훨씬 좋은 착한 은색 사자가 있었고, 여론이, 많은 사람들은 이 착한 은색 사자가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색 사자가 딱 보니까 이제 마음씨 좋은 은색 사자가 왕이 될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죠.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자신이 왕이 될수 있는 방법은 은색 사자에 대한 나쁜 소문을 져서 퍼뜨리는 것이다. 해서 퍼뜨립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데 처음에는 은색 사자대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동물들이 그럴 리가 없다. 그 소문을 믿지 않지만 계속 들려오니까 결국 자기도 그 소문을 퍼뜨리면서 나중에는 금색 사자가 왕이 되면서 그 나라는 황폐해져서 불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슬픈 그림책입니다. 어 요즘 아이들 이런 거 읽나 봐요. 대단해요. 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문은 먼저 슬그머니 다가오지만, 진실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좀 영적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소문. 우리에게는 어떤 소문이 들려지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문이 자꾸 우리에게 들려지죠? 나 중심으로 사는 게 괜찮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라는 소문이 계속 들려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건 당연한 인간의 욕구 충족이야. 그런 걸 희생하면서까지 신앙생활하는 건 광신도 나는 거야. 상식이라는 포장지로 포장된 소문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주말에는 개인 취미도 좀 즐기고, 가족끼리 시간 보내야지 뭐 그렇게 교회에 매여가지고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 소리를 불신자만 하면 괜찮은데요. 중인자들도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맡아도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고 내가 볼때 아닌 건 아니야. 보음이고 뭐고 라고 말하고 내가 막 그만두지 뭐 아니면 편을 안눠야 된다라는 생각이 상식이라는 소문. 이런 소문들이 슬그머니 먼저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 소문을 듣고 헤매는 거죠. 안 듣고 싶죠. 근데 들려줘요. 처음엔 안 믿죠. 계속 들으니까. 특히 나랑 친한 사람 이야기하면, 두세 사람이 더 얘기하면, 평상시에 참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 이야기하면, 덥썩 믿어버리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외치던 시대보다, 지금은 너무나 더 쉽고 더 교묘하게.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예전에는 TV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세상 소리가 이제는 스마트폰, 유튜브 안에서 계속 나오고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도 나옵니다.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도 미디어를 통해 계속 세상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상 뉴스 듣는 건 나쁜 거 아니죠.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지만 그 속에 진리는 없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도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편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차단이 되고 그게 나에게 나중에는 계수들에게 사실이 되고 믿음이 돼서 특히 우리 후대 렘몬트들은그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죠. 아예 저희 청년들에게 제가 아주 자주 얘기를 합니다. 요즘 렘몬트들 어렵다. 많이 힘들다.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 저희 청년들 중에 현직 교사들의 포럼을 들어봐도 그렇고요. 지금 기사 보면 코로나 3년 동안 앉아있는 법을 모르는데요 아이들이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아마 지금 랩먼트 사역하시는 교육자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죠. 모 앉아있는다는 거죠,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고요, 어린 아이들도. 자, 안 주면 왕따 당하는데요, 주면 중독돼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랩먼트들도 직면하고 있죠. 그것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하고요. 현지 교사 청년들 보름 들어보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아이들 상태가. ADHD는 기본이고, 왜 그럴까? 지금 이 부모 세대는 극단적 나중심 세대거든요. 자식보다 나니까. 아이들이 영적 문제를 시달릴 수밖에 없죠. 재밌는 게 최고 많은 시대인데, 컨텐츠가 가장 많은데 가장 시달리는. 저도 이번에 놀랬는데, 우리 어른들은 놀래실 거예요. 대박자라는 말 아십니까? 대박자. 아세요? 대박자. 대박 나는 아들, 이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대박자. 초등학생들이 그 노래를 부른대요. 대박자라는 노래가 있답니다. 대박자. 성대간의 내박자가 아니고 대박자. 그게 무슨 내용, 무슨 말 줄이 말이냐.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는 말이에요. 그게 아이들이 부른대요. 그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멜로디가 너무 예뻐요. 중독성이 있어요. 조회 수가 40만 회가 넘어요. 그 노래 가사 내용들은 넌 나는 쓸모없는 자니까. 나는 밥이나 충하는 벌레 같은 존재니까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소리 안에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이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살려야 되는 성도들조차 세상 소리를 듣고 갈등하고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면 그래서 모세가 외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왜 노예가 되었는지 왜 4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노예가 되게 하셨는지 왜그 전에 하나님을 떠났는지부터 모세는 알고 있죠. 슬거머니 먼저 다가온 사단의 속삭임. 뭐였죠? 네가 하나님 될수 있어. 누가 너 죽는데? 그거 소문이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야 그 말에 멸망한 인간 장세기 3장 나중심 비극의 시작이죠 이곳을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으라고 외치는 것이죠 너 원한대로 살아 하나님 그거 기뻐해 하나님 너 사랑하니까 너 원한대로 살아 장세기 6장 내 피름의 소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킨 노아 홍수 재앙 야 인생 뭐 있냐? 더 높게, 더 멀리, 우리 이름을 내자. 저는 개인적으로 들을 때 항상 가장 안타까운 말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런 말하시면 되게 안타까워.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 진짜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주로 이제 술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하시죠. 술 취한 상태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외친다는 건술안 먹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더 많은 상, 더 많은 트로피, 장승의 11장 바벨탑의 소리죠. 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근원지는 바로 사탄 마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똑바로 들으라. 사단의 주특기죠 불신앙의 여론을 형성시켜서 렘머드의 귀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잠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자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전녀였다니 성경은 분명히 밝히죠 이 소문의 출처 이 소문의 근원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 유행과 흐름 만들어내는 존재가 있다 바로 사탄마귀. 소문을 진리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속이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걸 들어야만 합니다.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듣고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파고들어서 자리를 잡고 잠재식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요. 그것이 나중에는 내 생각으로 위장해서 나타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세상의 소리가 어느덧 내 생각으로 위장돼서 둔갑되어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지. 교회가 저건 아니지. 내 생각에는 저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으로 딱 위장해서 올라옵니다. 그 생각의 출처를 따지면 어디서 들은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학교에서 사람으로부터 결국엔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을 말씀 의심하지 전에 생각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내 생각이 맞나 이게.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하는 이게 진짜 과연 진리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생각인가? 그것을 의심하고 말씀으로 답을 찾으려고 마음만 먹어도 절대 속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는 분별력과 힘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대결 레슨을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문설자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세상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들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들으라 들으라 쉐마는 들으라가 대충 들으란 말이 아닙니다. 오늘 6절 9절에 나왔듯이 마음의 색이라는 겁니다. 색이고 가르치는 것, 색이고 가르치고 전할 때 가장 깊이 각인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것은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듣고 끝나지 말고 말씀이 기준되는 것이 듣는 것인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들었지 한 번도 마음에 새기거나 기준을 삼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외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소리에 당하는 것이 언약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면 그때부터는 무엇이 하나님의 소리고 무엇이 세상의 소린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벌써 백화점 같은 데는 막 패딩 같은 게 나왔던데 패딩 중에 유명한 패딩이 몽클레어라는 아주 명품 패딩이 있죠. 워낙 유명한 명품 패딩이다 보니까 이 가짜들, 소위 말하는 짝퉁들도 아주 치밀하게 만든 거,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구별을 못 한대요. 일반 사람들에게 보면 똑같이. 근데 그걸 구별하는 감별사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가짜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만 계속 본대요. 그러면 진짜만 보다 보면 가짜는 그냥 보면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이준 알테스 다닐 때 이단 사이비라는 수업이었어요. 있 이단 사이비 리스트를 쭉 이제 해 놓고 조사하는 거죠. 한가 세 개의. 어저 이왕 조사하는 건뭐 저도 신천지나 좀 대기업들을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뭐 반빌리아 주수꾼인지 뭐또 주수꾼이 또 있어요, 하나 또. 그전 그걸 다 배정을 받았어요. 뭐 조사해 보니까 거의 없어졌어요. 뭐 전화를 해 봤는데도 자기들도 별로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 하면서 뭐이 뭐아 이런 걸왜 하나. 복음만 알면 되는데 했는데 그 수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laughs> 필요 없어요. 뭐언제다 맨날 나오는 게 이단사고 이 언제다 조사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복음 알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이 뭐죠?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들으면 되는데. 말씀의 핵심을 성경은 분명히 이로 가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믿게 하려 하며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핵심, 말씀의 핵심 모세가 지금 들으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몰라서 인간에게 영벌이 임한 겁니다 그리스도 몰라서 재앙이 임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렘마트들 중에 재앙은 무슨 잘만 사는데 이렇게 말해요. 잘 전달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게 재앙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 떠난 게 재앙이에요. 뭐 다른 거 아무리 뭐 좋은 사탕, 좋은 옷, 좋은 장난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명적 존재가 육신적 존재로 나나나 돈돈돈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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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자식 내자식 주식 주식 이거 하다 죽는 게 재앙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예배적 존재가 하나님 몰라서 물건 앞에 과일 앞에 절하는 게 재앙입니다, 그게. 요새 과일도 다양해요. 이 귀신들이 입맛이 바뀌는지. 샤인 머스크도 올라가고, 에그 타르트도 올라갑니다. 그거 놓고 절하는 게 재앙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못 받는 게 재앙입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잔인한 거짓의 압이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재앙입니다. 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들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모든 것이죠.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로 갈수니 모든 걸 가진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노력과 행위 열심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나는 다 끝났고 다 가진 것입니다. 인간에게 큰일났다 할때큰 일은 하나님 떠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회는 큰일났다는 말은 금기시돼 있습니다. 어떤 것도 큰일 아닙니다.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호들갑들 일이 없어요. 응답받다 흥분하거나 문제 왔다고 낙심할 이유 없는 너무나 완전한 인생.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바울의 대단한 고백처럼 들리는 게 어느 순간 당연하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복음 깨닫기 전에 이게 제일 말안 되는 구절로 보였어요 저는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 뭐, 감사하리도 감사하지. 뭐, 기도를 어떻게 쉬지 않고 하나?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보다 더큰 기쁨 은 없고, 그리스도 아는 기쁨을 빼앗아갈 더큰 문제도 없습니다. 만약 에 이것이 안 되고 와닿지도 않는다면, 나는 기뻐지도 감사하지도 않다면, 내 인격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세상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 훈련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이 말씀을 새기라고요? 말씀이 기준될 때까지. 말씀하고 내 생각이 부딪히지도 않을 정도로 기준되는 그날까지 들어야 돼요. 말씀엔 어디에도 나를 주장하고 나와 안 맞으면 배척하고 나는 안 맞은 사람이 다치든 말든 나 힘들게 하면 싸우고 무시하고 누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저는요 신앙생활을 쉽게 합니다.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복잡한 걸못 합니다. 신앙생 어떻게 하는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배운 대로 1 0살 때부터 예언께 자랐습니다. 예언께서 배운 대로 아이 목 y 요게 요발이 오케이 배운 대로 오케이인가 없다그 배운 대로 유목사는 정우종 배운 대로 문제 왔다 하나님께 집중할 기회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믿어요.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바라볼 기회다 문제가 아님을 확인할 기회다. 인간은 절대 숙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나는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린다. 오히려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 나는 나 반대되는 사람 배쳐가지고 그 사람의 말도 듣고 그 사람을 품고 나의 갱신의 기회로 삼는다 배운 대로요. 여러분 신앙생활 배운 대로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배운 대로 안할 거면 말씀드리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대로 살지도 않을 건데.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는게 억울해서라도 배운 대로 삽니다. 내가 좀 억울할 정도로 오해받고 누명 썼다. 누가 나에 대해서 뭐 아무고 비난한다? 시므의 욕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다윗처럼 아 내가 갱신할 일이 있나 보다. 기도하고 어, 그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오해했을까? 그걸 두고 품고 사과하고 기도하고 멋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영적인 품격 있는 삶이 우리가 후대에게 마땅히 물려줘야 될 신앙인 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문제 만나면 불신자처럼 똑같이 싸우고 내 이름 알아줄 때까지 그렇게, 사, 그런 신앙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늘 강저, 강조, 강점입니다 기준, 기준. 이 기준이 바뀌려면요.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해야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가장 귀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전 재산을 바쳐서막 10억, 20억을 내서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뭐 빚을 줘서라도 바쳐야죠 그렇게 해서 소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내가 열두 가지 문제에 빠져 나올 수 있다면, 사주팔지 운명에서 나올 수 있다면, 막 다리 하나 잘라야 된다, 팔 하나 잘라야 된다 해도 그 다리 하나, 팔 하나 잘라서 영생 얻을 수 있다면 잘라야 될 텐데 하나님은 은혜로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장 소중하고 다른 거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요 기준. 성공과 실패의 기준 뭐죠?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성공 못 깨달았다 실패. 이게 진짜 아멘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해블리 파워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기 많다, 구독자가 많다, 팔로워가 많다, 몸짱 있다, 좋은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 실패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응답과 뭉답의 기준 뭐가 응답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응답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돈이 많다, 자식이 좋은 대학 갔다, 건강하다 무응답이에요 그게요. 이기는 것 지는 것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그리스도 모른다. 진 것이고요. 내가 좀 손해 받더라도 나랑 안 맞는 다른 사람 살렸다.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좀잘 되면 막 축하받고 떡 돌리고 현수막 걸고 좋은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된다. 오히려 문제 왔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킨다. 이제 드디어 업그레이드가 된다. 업데이트가 된다. 하나님 집중하게 되니까 문제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응답이다. 어제 청년들에게는 문제없는 떡 돌리라고 막 가르치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실제 지금 저희 항암 치료받고 있는 청년이 700명한테 빵을 돌렸어요. 주스러. 주일 청년 예배 때, 의진이 청년이 항암 치료하면서 돌려버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병 났도록 기대해달라. 그런 말 없어요. 본당, 온당. 라스트천. 보면서 맞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성공자죠. 기준이 바뀌었으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기준되면 다감사한좀안 좋은 점은 이 복음을 가진 제자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세상 기준으로 사는 사람 보면 이제 막 마음 힘든 거, 좀 창피한 거, 그게 좀안 좋지. 나머지는 다 응답이죠. 그렇다 안 좋다가도 그렇고 또 내가 뭐라고 판단하나? 또저 사람 어떻게 살릴까, 도울까? 우리가 이 기준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되는 살아날 줄 확신합니다. 후대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파수하는, 파수망대가 되시길 예선을 추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제 기사인데요.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새로운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플립 폴드4가 사전 예약 100만 대 육박했대요. 이게 뭐냐면 여자 파운데이션처럼 이렇게 접는, 이렇게 접는 거. 그 100만 대 중에 한 대는 제 겁니다. 제가 신청했어요.

보니까 뭐 핸드폰이 게 접힌다라는 걸 생각 못 했는데, 지금 이제 접히기도 하고, 보니까 막 사진도 잘 찍히고, 뭐 여기서 결제도 되고, 막 너무 좋아요.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이거 뭐돈 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새로 나온 좋은 스마트폰도요, 너무 엄청난 걸할수 있는데 충전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못 씁니다. 배터리 없으면 못 써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장난감도 안 돼요. 반대로 충전만 하면 너무 많은 걸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을 하나의 행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는 거. 노동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때로는 1시간씩 충전해야 될 때도 있고 4, 50분 충전할 때도 있는데 뭐 그냥 하는 거죠. 제가 이 폰까지 들고 나서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 하나님 자녀란이 다섯 글자 안에는 보자의 능력과 2, 3, 7 살리 빛의 신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연결되는 안테나가 들어있고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누리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플랫폼의 축복도 들어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는 기도할 때, 이 보호자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의 역사를 체험하고, 재차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 배터리가 없는 스마트폰처럼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폰을 충전하는 것을 행위로 보지 않든 말씀에 집중하는 건 노력이나 행위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배 중심의 인생, 내가 일정을 짤때 예배 중심의 일정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는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예배 많이 들어줬잖아. 그건 예배를 한번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말씀은 구별하여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마음에 세게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들려지는 많은 소리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행위나 노력이 아닌 당연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 사회 축복을 누리기는 커녕 세상 소리를 들으며 세상 기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을 기쁨으로 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 훈련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말씀이 각인됨으로 주신 신부가 권세를 마음껏 누리므로, "이삼지하라, 오 총총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